안녕하세요 친구들, 갱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마리오 파티 9를 준비했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 이번 미니게임은 꼬충이와 엉덩이 찍기 배틀이에요. 지금 숲속에서 꼬충이가 나오는데 엉덩방아를 쪄서 저 위 등 위에 있는 점수를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자, 마리오 준비! 이렇게 꽝꽝꽝꽝. 다시 한번 여기서 꽝꽝. 좋았어. 오, 버컨플론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나온다. 꼬충이들. 여기서 꽝, 엉덩방아 꽝. 한 번 더 꽝. 점프 다시 꽝. 와, 보라색이 점수가 높다고 하니까 보라색. 오, 꼬충이 화났다. 친구들, 꼬충이가 화났나 봐요. 얼굴이 빨개졌어. 우와. 우와. 여기서 또 나온다. 우와, 꼬충이 조심. 꽝. 우와, 엉덩방으로 꽝. 우와. 중간중간. 오, 작가. 여기서 한 번 더. 우와, 마리오. 우와. 퍼쿵플라한테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1점을 받았는데요. 여기서도 한 번 더. 꽝. 우와, 마리오가 파이널 어택으로, 우와, 점수를 3점이나 받았는데요. 와, 꼬충이를 물리쳤어요. 이번 결과는 마리오가 14점으로 승리한 것 같은데요. 와, 이번 미니게임은 김수한모와 액션 배틀이에요. 저 앞에 있는 액션 김수한모를 앞쪽에 아이템들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단 마리오가 준비. 중간중간 나오는 블럭을 이렇게 두드리면 저 앞에 김수한모한테 공격을 한대요. 하지만 여기 중간에 나오는 가시돌이도 풀어서 잘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아, 조심 조심. 가시돌이를 뽑았다. 아, 조심. 우와. 오, 김선무가 화가 났는데요. 다시. 오, 왕 가시돌이 무섭다. 우와, 조심. 이렇게 여기서 공격. 아, 가시돌이 뽑았다. 으아, 으아, 조심 조심. 으아, 조심 조심. 여기저기 부딪히고 공격. 와, 다시. 으아, 또 부딪혔어. 여기서도. 오, 조심 조심. 우와, 파이널 어택. 키노피오가 파이널 어택이 돼서 우와 3점을 받았대요. 이번 게임의 결과는 우와, 마리오가 역시 10점으로 또 승리. 김선마 액션 배틀은 마리오 1등. 이번 미니게임은 포르단을 트램펄린. 앞쪽에 있는 풍선을 많이 터뜨려야 되거든요. 저 위에 있는 점수를 획득을. 아, 루이지. 아, 내 덕분에 3점을, 아니 10점을 얻었잖아. 아, 키노피오, 너가 잠깐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너가, 아, 또 키노피오한테 10점을 주다니. 다시 루이지를 도움을 받아서 우와, 10점 획득. 이렇게 높이 있는 곳에 점수가 많이, 높은 게 많이 있으니까 잘 보고. 어, 한 번 더. 아, 루이지가 먹다니. 오, 저 앞에. 좋아, 마리오가 10점. 더 여기. 벌써 끝나버렸네. 점수가 루이지가 49점으로 와 1등을 했는데요. 포르단의 트램펄린은 루이지가 1등. 이번 미니게임은 장작패기 1등. 앞에 있는 장작패기를 많이 패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으아, 조심. 폭탄 나올 때도 웅크려서 데미지를 입지 않아야 돼요. 1등. 와, 마리오 한번 성공. 이번에도 우와, 마리오가 먼저. 과연 폭탄이. 늦게 했다. 이번엔 먼저. 우와, 마리오가 와 세 번 다 성공을 해서 마리오가 1등을 한 것 같은데요. 장작대기 1등은 마리오 승리. 이번 미니게임은 행운의 핀볼이래요. 앞쪽에 볼을 선택을 한 다음에 굴러가는 제일 먼저 빨리 꼬리는 하는 사람이 1등 하는 거거든요. 일단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니까. 아, 마리오는 여기 가운데 거 파란색을 선택을 했고. 우와, 마리오 공. 조심 조심. 우와, 이런 처음부터 좀 막혀 있는데요. 과연 마리오가 이렇게 공을 비껴나가서. 우와, 노란 공 빠르다. 노란 공. 오, 마리오 공 빠지면 안 돼. 오, 다들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우와, 조금만 더. 조금만 조금만. 우와, 아슬아슬. 우와, 아슬아슬 마리오가 3등으로 들어왔네요. 행운의 심볼은 마리오가 3등. 우와, 키노피오가 1등을 했대요. 이번 미니게임은 3단 로켓을 날려라인데요. 각각의 버튼을 많이 빨리 누른 다음에 로켓을 높이 날리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1번 마크 먼저 톡톡톡톡톡. 와,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와, 더럽다. 자, 2번도 톡톡톡톡톡. 이번엔 마지막 흔들어서 쭉쭉쭉. 와, 로켓을 많이 날려야 된다고. 와, 팔이 엄청 아픈데요. 과연 로켓, 어떤 친구의 로켓이 가장 높이 날아갈지. 발사! 마리오가 1번인데 다른 친구들은 2번 루이지가 좀 높여지고 있는데요. 오, 키노피오 빠르다. 좀 더 마리오가 좀 더 올라가고 있는데, 우와, 키노피오 엄청 빠른데요. 마지막 과연, 우와, 마리오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우와, 마리오가 꼴찌인가 본데요. 키노피오의 로켓이 가장 높이 올라가서 이번에 상당 로켓 날리는 거는 키노피오가 1등. 이번 미니게임은 군바 마을이래요. 지금 각각의 알록달록 버섯집이 있는데 군바가 많이 들어간 집을 찾아야 되거든요. 친구들도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일단 보라색도 들어가고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우와, 어떤 집이 가장 많이 들어가든지 너무 많은 군바들이 움직여서 좀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잘 찾아서, 우와, 어떤 집이 많이 들어갈지. 보라색과 파란색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친구들은 어떤 게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우와, 좋아, 마리오는 파란색 집. 잘 선택이 됐어야 하는데 과연 어떤 집에서 군바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우와, 많다. 좀 속도가 느려지는데 과연 어떤 집의 문이 닫힐지. 초록색 집의 문이 닫혔고 빨간 집도 닫히고 노란 집. 그렇다면 파란과 보라색인데, 우와, 파란색을 선택한 마리오가 가장 많이 군바가 들어간 집을 선택을 했어요. 피니쉬! 군바 마을의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오늘은 마리오 파티 빅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